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에 슬쩍슬쩍 사진을 흘리는 거 저희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실수처럼 보이지만 심리전 같은 것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장차장과 그걸 하나씩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15일에 그 1차 발사했을 당시에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이 미사일 발사 사진 그 뒤쪽에 그 김정은 위원장 뒤쪽에 보면 이게 무기 설계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그 화면에 내부 잘 모습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제 희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4월 15일에 발사를 했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게 발사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날 공개한 것이 4월 15일날 발사한 것은 이제 실패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22일에 이제 5차 발사를 했을 때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다음날 그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앞에 이 작전 지도로 보이는 이 지도를 좀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울산과 부산이 딱 글자가 써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지역을 우리가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은연중에 좀 암시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좀 연출된 사진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공개한다는 거 저희가 뭐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다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설계도를 공개하고 작전 지도를 공개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실수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실수가 아닙니다. 북한의 모든 이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은 전부 다 선전성으로 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실수가 전혀 아니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설계도면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저게 북한 자체 내에서는 크게 비밀이 아닌 그런 자료만 제가 공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울산, 부산 이렇게 저게 확대해 보라고 다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라고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북한이 저러면 우리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심리전합니다. 저렇게 잘 모르시죠, 어떻게? 저희는 북한을 향해서 어떤 오늘 심리전을 하는지 잘 모르지요. 이제 국민들도 이걸 아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특종이 나온 패트리어트 팩3 군산 배치 있죠. 미군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딱 찾아서 특종을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미군에서 공개했습니다. 아, 그건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잘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잘안 보는 사이트인데 주한미군 사이트에 이미 공개됐습니다. 북한 보라고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저걸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미군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딱 알고 기사를 쓰니까 이제 충격이 컸던 건데 저렇게 하는 거는 팩스를 딱 배치했다는 걸 니들은 봐라. 그리고 이 사드 같은 건 워낙 크니까 이것도 공개적인 심리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에는 보이지 않게 계속 밀고 땡기고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 연구소가요. 북한의 이제 핵물질 농축시설을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영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핵심적인 핵시설과 핵단지가 있는 곳인데 구성이라는 곳은 전잘못 들어봤던 곳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 저기에 우라늄 농축으로 시설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있다고 미국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2010년도 11월 달에 해커 박사,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핵연구소 소장인 해커 박사 대행을 불러가지고 영변에서 한 2000기 정도의 원심 분리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했다면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어딘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ISIS에서 좀 구성에 원심 분리기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이 이 방연 비행장 내에 있는 핵시설에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근데 이 위성 사진은 보통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약간 좀 45도 각도처럼 보이는데 이건 위성 사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네요. 아, 요즘은 입체 위성 기술이 발달해갖고요. 위성이 옆으로 가서 찍고 이렇게 찍고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입체 사진 다 만들어줍니다. 아, 역시. 그리고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북한이 재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로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이런 금속 봉에 집어넣고 있어서 이게 한 100년, 200년 가도 괴멸이 안 되는데, 쟤네들은 기술력에 딸려서 매그녹스라고 하는 합금을 써서
연료봉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게 네. 폐 연료봉에 대해서 물에 담궈놓으면 이게 좀 뭉그러집니다. 뭉그러지는 네. 걸 막기 위해서 쟤네들이 빨리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이제 재처리를 했고요. 네. 근데 재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북한은 농축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농축을 했기 때문에 농축을 하려니까 아까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그 원자재를 갖고 와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건 비행장에 설치한 건데 여기 사진을 잘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주로가 쭉 있는데 이 안에 지하 터널처럼 큰 저장 창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거는 지하 경납고입니다. 지하 경납고. 예, 북한이 제공권이 공군이 약하기 때문에 네. 우리 공군이 초기에 북한 그 비행장을 공격하게 되면 비행기를 띄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미군의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납고를 이제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인 요리사가 김정일 시절부터 북한을 드나들었잖아요. 결국 이제 지도층, 이제 김정일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일본 음식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태리 출신의 요리사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요. 누군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워터 슬라이드라는 것도 보이고 뭔가 빌딩도 보이고 그려놨는데 이걸 다시 한번 완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요트라고 하는데요. 네. 원산에 정박돼 있는 그 이제 당시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네. 전인 1987년이니까 당시에는 이 그 김정일이 이 북한을 좀 통치하고 있을 텐데 네. 당시에 그 김정일이 이용했던 요트를 네. 이 이탈리아 요리사였던 에르마노 후라니스가 자기가 봤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수기로 그린 겁니다. 자, 원산에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하나 있고요. 거기 이태리 사람 후라니스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요트에 대한 겁니다. 요트 존재가 그 비밀 그 자체였다라고 하고요. 이 자기가 내부 모습을 보려고 할 때마다 식당 내부에 있던 경호원들이 고개를 돌려라라고 이렇게 강요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도 있었고 사교성 좋은 사람인데 접촉 피하라. 뭔가 접대원들 같다는 여성들 뭐 흔히 알던 대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정말로 이거 이 에르마노 후라니스라는 사람은 네. 아무래도 저 후지모토 겐지보다 급이 좀 떨어졌으니까 저렇게 네. 된 것이고 네. 후지모토 겐지는 요트를 김정일하고 경기까지 해서 후지모토 겐지가 이긴 경우도 있다고 이제 자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에르마노 후라니스는 그 김정일한테 그렇게 깊은 신임을 못 받은 사람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트 문제인데 요트는 김일성이부터 사랑을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그 김일성이가 카터 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네. 대동강에다 요트를 띄워놓고 네. 회담을 거기서 했습니다. 요트에서. 아, 1994년 여름 얘기죠. 네, 사망 직전의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트를 이제 좋아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제 북한의 그 3대 세습 체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너무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요트입니다. 요트인데 네. 이건 이제 김정일 시대 얘기고 네. 김정은이는 아주 그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네. 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통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통천에 통천 앞바다에 보면은 섬이 조그맣게 세 개 있는데 네. 한 개 섬을 전체를 완전히 경마장하고 네. 요트장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꾸며놓고 거기서 네. 요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기억나는 거 저렇게 그렸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하고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북한에 갈 그런 네. 희망이 전혀 없고 네. 얘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렇게 책을 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이렇게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 높은 나라에게 네. 책을 미리 좀 홍보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산이라는 곳이 이제 계속 등장하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태어났고 또 어제는 이제 소년 야영장 또 하나 만든다고 소개해드렸던 그곳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김정은이 활동을 꽤 많이 한다는 것 뭐 역시 잘 알 수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제일 날씨가 온화하고 네. 지내기가 좋죠. 그래서 네. 이제 원산을 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산 그 우상 사진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것처럼 많이 닭이 있고 반도가 있어서 이제 파도도 없지 않고 뱃놀이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요. 네. 원산이 우리의 동해함대 사령부가 돼야 됩니다. 동해함대 사령부가 돼야 돼요. 태조항 쪽에 인민군 사령부가 있는데 네.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